방시혁이 인스타에 공개한 하이브 일본 지사. 방시혁 아저씨 살 많이 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또 다시 살이 쪘대 이렇게? 물론 남 걱정할 처지는 아니지만. 요요 왔어? 그렇구만. 하이브 일본 지사는 도쿄에 있을라나? 도쿄에 있겠지? 옛날에 박진영 아저씨가 하던 방식인데, JYP 일본, JYP 미국 이렇게 해가지고 지사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거. 그 보아님? 보아님이 왜 이렇게 깎아내리는 사람들한테 에너지를 집중하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가. 저번에 좀 쌩얼, 그러니까 저번에 그 좀 얼굴이 많이 갔다. 약간 이효리 씨 쌩얼 마냥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그 비열하게 이렇게 여자가 나이가 들고 하다 보면 당연히 나이 들어 보이는 게 다 자연스러운 건데 그거 가지고 조금 깎아내리고 이런 사람들한테 왜 에너지를 집중시키지? 예전에 되게 미안하지만 난 보아야 이렇게 하면서 자존감 되게 높은 모습 보여줬는데 이러면 이제 긁혔냐고 물어보지. 왜 난 긁히는지 모르겠어. 보아님이 보아님이랑 실제로 통화도 해본 사람으로서 예전에 그 예고 다닐 때 보아님이 광주 출신인 건 알지. 실제로 통화해봤음. 보아님이 동창이 내 선배였어. 한 살 위 선배. 그래가지고 그 누나가 보아랑 친구여가지고 좀 유명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기숙사생이었는데 누나 한 번만 보아랑 통화하는 거 한번 보여주면 안 되냐고. 뻥 아니냐고. 이렇게 했다가 진짜 보여주더라고. 뭐해? 통화하다가 여기 지금 학교 후배들 있는데 한 번만 인사해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진짜예요? 진짜요? 진짜 보아요? 와, 나 유치할 것 같다. 와, 진짜로요? 빨리 받아봐. 바빠. 받아갖고 여보세요? 딱 전화 수화기로 보아 목소리 들리니까 안녕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와, 진짜 보아 맞아요? 와, 너무 팬이에요 진짜로.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보아님과의 통화였지. 광주 출신임. 옆모습 때문에 이제 좀 변했다 어쨌다 하면서 깎아내리는 것 같은데 예전에도 안티가 좀 있었는데 그 안티들이 나이 먹고 나서 한마디씩 하나봐. 거드나?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드라마에서 나온 모습일걸요? 그래? 내 남편 모시기 드라마? 이제 계약 끝나면 은퇴해도 되겠죠? 이렇게 올렸는데 내 남편과 결혼해. 넘어가요. 도박에 중독된 내 아내 혹은 남편이 한 번만 더 도박을 할 경우 이혼하겠다 라고 했는데 10억을 따왔다면 이혼한다, 눈 감아준다. 이거는 눈 감아주는 게 맞지. 절대 눈 감아줘야지. 하면은 나랑 이혼이야 그랬는데 그 말을 어겼기 때문에 10억이건 100억이건 필요 없어, 이혼할 거야. 말 같잖은 소리 하고 있어. 10억이 어디서 그냥 땅바닥에서 솟나? 10억 따왔으면 와 진짜 대박이다 하면서 이야기도 막 들어주고 막 대박이다 하면서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이제 10억 땄으니까 딱 그만해라 그렇게 회유시키고 그 다음에 도박 딱 끊게 만들고 나서 그 10억으로 알콩달콩 잘 살 생각을 해야지. 누가 바보같이 이혼을 한대?
이혼을 하고 이혼의 귀책 사유는 배우자의 도박 중독. 그래서 그 돈을 반갈죽 시켜서 아 그렇게 어 위자료로 5억을 받기 위해서 아 이혼이 맞네. 이혼해서 귀책 사유를 상대방에게 떠넘긴 다음에 그 10억에 대한 그 위자료를 5억으로 받고 손절치고 새 인생 살면 된다. 야 지리는구만. 한 달 생활비 56,200원? 아니 어? 중고폰 사고 공기계 나눔 받아서 프리티 요금제 7,700원 플러스 3,500원 통신비 11,200원 고요한 빗자루로 비질을 한다. 손걸레로 바닥을 깨끗하게 구석구석 닦아준다. 새 옷 절대 안 산다. 손 바느질로 옷을 만들고 중고 거래 플랫폼을 활용하고 옷의 개수는 37개 샴푸, 린스, 바디워시 안 쓰고 물로 머리 감고 몸을 씻고 세안하고 머리도 같이 깎아주고 모임에서 먹고 노는데 드는 비용이 거의 없다. 돈을 벌고 같이 돈을 쓰고 합의를 하고 구입하는 편. 문 열고 들어오면 주방 있고 화장실에 있는 평범한 원룸. 거실 큼직한 책상 하나. 저기서 많은 것들을 만들고 원룸 생활엔 토퍼가 최적. 사계절 옷 전부 선반으로 쓰던 목재를 가져와 벽에 고정시키고 와 여기다 못 박아갖고 가방 같은 거 거나 보다. 대출이자 할부금 전자제품 꾸민비용 친교모임 개인용돈 종이책 소비하라고 끝없이 부추기는 이 세상에서. 근데 남자분 머리를 좀 이상하게 자른 것 같은데? 여쪽이 너무 튀어나왔는데? 와. 둘이 이 성향이 맞기 때문에 저렇게 아껴서 내가 급여로 받는 돈도 있겠지만 내 일한 노동 급여보다 또 이렇게 한 달에 이렇게 절약하고 아꼈다. 돈을 두 배로 버는 듯한 기분이 들지 않을까? 목표를 못 들었네. 옷이 좀 길어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월요일, 화요일 제가 방송 쉴 거라서. 예. 그리고 이거 하고도 게임 방송도 할 거야. 방송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미안해. 사회는 군대야. 까라면 까는 거야. 지랄하고 있네. 사회고 군대지. 사회가 왜 군대야? 국가가 니들 남자들 동의 없이 이용한 건 인정. 근데 그 대가는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해, 기업에다 말고. 잠깐만. 뭐야, 이거? 이거 82년생 김지영 그 영화 그거야? 아니네 드라마 라이브라는데? 뭐야 이게?
사회는 군대야. 까라면 까는 거야. 사회는 군대야. 까라면 까는 거야. 지랄하고 있네. 사회는 사회고 군대 군대지 사회가 왜 군대야? 국가가 니들 남자들 동의 없이 이용한 건 인정. 근데 그 대가는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해. 기업에다 말고. 야, 돈 모은 거 나한테 줘. 고기 많고 시키고 오만 시키면 내가 낼게. 얼른 줘야지. 근데 웬일? 선배 오늘 위나 리얼 둘 다 콜 받았잖아. 정원은 면접 봤는데 왜 선배만 합격? 남자가 여자보다 부려먹기 편하잖아. 아휴, 너가 진짜 왜 떨어지고 내가 붙었는지 모르겠다. 토익 성적 다 네가 좋은데. 내가 떨어진 이유는 몰라도 선배가 붙은 이유는 알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가 찾아낸 이유는 두 가지인데, 남자라 힘이 좋은 거라 군대에서 키운 인내심. 인내심은 여자지. 한 달에 한 번씩 뼈가 녹아나는 생리통으로 다져진 굳건한 인내심. 생리통 한번 겪어볼래? 유격 훈련하는 것보다 만만치 않을걸? 사실 난 밑도 끝도 없는 남녀 차별 얘기는 꺼내고 싶지도 않아. 근데 내가 진짜 열받는 건, 현재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과 고용권을 가진 대다수의 수구 세력인 남자들이 자신들이 한 일부 쪼잔하고 불합리한 경험을 통해서 얻은 편협한 편견을 가지고 여잔 조직을 모른다, 인내심이 없다 막말을 해대며 내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초치고 있다는 거야. 샘나서 같이 술 못 마시겠다. 내가 속이 좁아. 여자가 속이 좁은 게 아니고 내가. 내가 뭘 보고 있는 건가 싶다. 이거 언제 나온 드라마인데? 2018년도에 나왔네. 야, 어떻게 이런 대사가 있어, 어떻게? 오케이. 드라마잖아. 드라마잖아, 드라마. 드라마잖아. 과몰입할 필요 전혀 없음. 드라마니까. 약간 이제 근데 드라마잖아? 드라마니까 넘어가야지. 넘어가. 내 상사 이야기를 듣는 자리인 경우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근무 시간이 하루 종일 상사와 교류를 하는데 굳이 근무 시간이 끝나고 내 개인 시간에도 내가 상사 이야기를 들어야 되냐. 그리고 말한 대로 공짜 밥에 공짜 술에 이게 왜 싫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대신 월급을 더 주세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 대신 월급을 더 주세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나오고도 모든 회식이 다 싫어졌어. 왜 어차피 돈을 썼는데 그걸 현금으로 안 주고 고기로 줘서 사람 불편하게 먹게 만드냐. 그 일리가 있는 거야. 그렇지. 또 그거랑은 좀 다르지 않나? 직장을 다녀본 적도 없고 직장에서 내가 뭐 저 알바나 해봤지 내가 직장 안 다녀봐서 하는 얘긴가. 아니 그거랑은 다르지. 일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저 뭐야 술도 한 잔씩 하고 뭐 일 끝나고 나서 이제 지친 어떤 그런 마음과 이런 것들 위로하고 또 직장 내에서 어떤 조직이잖아. 그 조직의 결속력을 위해서 모여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좀 하고 좀 털 것들 다 털고 풀어내고 그래야지 회식 자리가 항상 다 불편해야 한다라는 거는 뭐 글쎄 뭐 윗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 예. 좀 내성적인 사람들은 싫겠다. 나 회식 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공방 같은 거 있을 때도 회식을 다 안 가려고 했어. 왜냐면은 집에 와서 방송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어. 그리고 좀 피곤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끝나고 나서 회식 가는 게 좀 불편하긴 하더라.
어. 그치. 집에 와서 방송하면은 그 시간에 돈도 더 벌 수 있고, 어. 바로 또 잘 수 있고. 모르겠다. 난 좀 뭔가 공방 같은 거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러고 회식하고 집에 들어가서 느지막하게 막 진짜 새벽 2시? 어. 막 새벽 2시, 3시 막 이럴 때 집에 들어가면 차에서 술에 취해갖고, 술에 취하진 않고 이제 좀 약간 술에 좀 꼬라갖고 차에서 코 걸고 자면서 가지 않니 보통? 랄프가 운전하고? 그렇죠. 어. 지하철장 도착하면은 네가 나 깨우잖아. 그렇죠. 어. 그러니까 몇 번 회식 때문에 방송 안 한 경우가 몇 번 있긴 했지.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기니 어떤 그 이제 여자 BJ가 뭐 할 말 있다고 하면서 좀 진지하게 이렇게 좀 대화를 요청하고 뭔가 좀 진지하게 상담 요청하고 그럴 때에는 내가 많이 심각한 거니? 어 뭐 꼭 이제 술 먹으면서 해야 되는 얘기야? 어, 아 그래? 어, 알겠어. 어, 그럴 때는 이제 좀 휴방하지. 어, 어. 그 옛날 일이고 어, 넘어갑시다. 개빡친 GV70 차주? 출고하고 일주일 만에 계기판이 이상해갖고 고장이 났어. 어. 그래가지고 홈투홈 서비스를 불렀어. 어. 그러니까 집까지 찾아와서 차를 가지고 가서 고쳐갖고 다시 집으로 갖다 준다. 이게 홈투홈 서비스 같아. 근데 이제 기사놈이 차 안에서 담배 뻑뻑 피고 거기 이제 향수를 뿌려놨어. 블랙박스로 이제 좀 뭐 확인했겠지.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민원을 넣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담당자가 피드백을 계속 안 해. 계속 연락을 했더니 아, 저 고객님, 저희가 좀 세차를 해 드릴게요. 이러면서 어, 그냥 그거에 대해서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해. 아, 근데 현대 뭐 뭘 해줄 수 있을까? 제네시스에서 기사놈 잘라 아니면은 뭐 자르거나 아니면 뭐 저 뭐 정직이라 그러나? 맞냐 랄프야? 정직은 이제 잠시 쉬는 거죠. 어 그러니까 정직 네. 뭐 처분 정직. 아니면 심할서 페널티 네. 어 페널티 페널티 부과하면 되고 그리고 세차를 어 뭐 이거 더 이상 이거 말고 뭐 더 이상 뭘 해줘야 되나 실내 세차 깔끔한 곳으로 알아봐갖고 아니면 고객이 알아봐준 고객이 알아보고 어 고객이 맡기는 곳에 해가지고 청구는 회사 측에서 청구하면 되잖아. 어 그리고 사과 그리고 일단 첫 번째로 근데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는 아마 이거 같아. 사과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 아니면 사실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다가 조금 시간이 걸렸고 그걸로 인해서 어 어쨌건 사과를 했을 것 같아. 정말 죄송합니다 하면서 어. 이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내가 봤을 때 약간 좀 자강두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든다. 어. 차를 부수는 거는 본인만 손해 아니야? 차를 부술 정도야, 여러분?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해보자.
차를 부술 정도야? 고객이 고객이 쓰다가 알아서 망가진 부분은 계기판이었어, 애초에. 그치? 과한 처사 같아. 그리고 이 내용들도 전부 다 이분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만약에 이분의 말대로라면은 나는 그 정도여야 될 것 같아. 아니 저기 그 홈트홈 서비스 신청했는데 예 고객님 차에서 그 담배 피고 향수 뿌려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아요 지금? 아 그러셨어요 고객님? 아 죄송합니다. 예 뭐 어떻게 보상을 해드릴까요? 아니 사과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아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당 담당자 분은 저희 저 심할서 제출하거나 어떤 그 회사 내부 차원에서 페널티를 좀 부과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렇게 했으면 괜찮을 텐데 아니 그 홈트홈 서비스 신청했는데 기사분 와갖고 저기 담배 피고 예? 향수 뿌리고 아이고 씨발 그래서 뭐 씨발 뭐 어쩌라고 어? 계기판 고쳐줬잖아 이 개새끼야 어떻게 하라고 더 이상 뭘 어떻게 할까 어? 세차고 씨발 그 신청해갖고 네가 저 해 청구해 우리 회사 쪽으로 우리가 알아서 할게 씨발 알았어? 끊어 바빠 죽겠구만 씨발 짜증나게 하고 있어 이러면 차를 부숴도 돼 나는 그 정도라면 정말 모멸감을 느끼고 모욕감을 느껴서 개빡쳐서 언론사 유튜버 다 소환한 다음에 그냥 야구빠 따로 그냥 흠씬 두들겨 패갖고 스트리트 파이터 그 보너스 챌린지처럼 난 그렇게 했을 거야 통화가 궁금하네. 요거 보배드림에서 안무나? 요거 보배드림에서 안무나? 아, 궁금하다, 이거. 이거 언제 일어난 언제 일어난 거야? 졸라 궁금하네. 며칠 안 됐어? 야, 이거 어떻게 됐을까? 아니면 컴유에 올라가고 울며 겨자 먹기로? 아, 저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인터넷에 지금 퍼진 글을 봤는데 제 그 현대 저 제네시스입니다 고객님 아 나 차 갖다 부셔버리려고 그랬는데 왜 연락하셨어요 에? 아 차 갖다 부셔버리려고요 홈트홈 서비스 신청했더니 기사가 씨발 차 안에서 담배를 피질 않나 담배 피고 향수 뿌려놓으면은 그러고 끝이에요? 사과하는 태도가 그게 뭐냐고요 그게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담당자고요 예, 그 이전에 연락하셨던 그 담당자분 그리고 기사분 모두 예, 징계 처분했고 고객님께서 혹시 이제 원하시는 그 실내 세차 서비스 신청하시고 그 영수증 저희에게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저 회사 차원에서 지불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소정의 어떤 그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저희가 그 200만 원 정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아, 그래요? 아, 그러면 뭐 차 안 부술게요. 좀 잘 좀 해요, 앞으로. 예? 예,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하면 조금 약간 해피엔딩이 아닐까? 현금으로 주는 건 좀 그렇고, 뭐, 포인트 같이 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차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 개조래. 그, 뭐냐, 뭐라 그러냐? 옵션? 옵션 같은 거 더 넣을 때 이제 그때 조금 쓸 수 있는 마일리지 같은 거 좀 넣어주면은 좋을 것 같은데 오일 교환권이나 그치 야 근데 진짜 이 고객님 빠꾸 없으시다 3일 뒤에 부셔버릴 거라 그래버리니까 어그로 제대로 끈 거지 태도가 좀 싸가지가 많이 없었나 보다
넘어가는 걸로 하고 드디어 랄프 자료 맞지 이거? 예. 아, 어. 층간소음 갤. 층간소음 갤러리라는 게 있어요? 고무망치네? 고무망치로 벽에다 두들기네? 이 정도는 약간 광기인데? 어. 그냥 같이 죽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거 많이 시달렸나 보다. 얘야 어우 저렇게 되려면 진짜 이웃집이랑 거의 왼수지간이어야 가능할 것 같은데? 어 빡세다. 살면서 크게 이 다세대주택이나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데 살면서 크게 층간소음에 시달리지 않았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진짜 나 그리고 내 이웃 전부 다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거야. 어. 나를 포함한 내 이웃들이 다 괜찮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어. 그래서 평화롭다. 그치? 무차별 폭행에 따른 식물인간 됐는데 가해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억울함을 풀어달라. 무차별 폭행이 보배드림이 올라왔고요. 친구들이랑 부산 여행을 간 외동딸. 한 남성의 무차별 폭행으로 인해 사지마비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20대 남성입니다. 사과 한마디 없었고요. 변호사를 선임했고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기를 쳐도 5년인데 어떻게 이런 5년 구형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보배드림에 올라온 이야기입니다. 작년 2월 6일 부산 여행을 갔다가 동성 친구와 작은 말다툼이 있었다. 그 사이에 길을 지나가던 남성 A씨가 갑자기 끼어들어 심한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왜 욕을 하냐 따졌다가 폭행이 시작됐다. 친구끼리 싸우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그 싸움에 껴갖고 욕을 하고 싸우던 친구들은 오히려 A씨를 말리는데 A씨가 엄청 흥분해가지고 폭행을 강도 높게 했나보다. 경추가 다치고 뇌출혈이 발생하고 외상성 경추 두부성 뇌출혈 현재 사지마비 식물인간 상태. 와 이거는 완전히 그냥 후두부 같은데 진짜 세게 가격 당하거나 뭐 망치 혹은 둔기 이런 것들로 목 뒤 디스크 쪽 후두부 이런데 풀스윙으로 한 대 빡 맞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막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몸이 막 굳고 막 그렇게 막 거품 물고 그러거든. 표정도 딱 이상해지고 얼굴도 막 구겨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지마비 식물인간이 돼버려. 좀 바보가 돼버려. 그 정도로 했다는 거는 A라는 이 남자가 미친놈이네. 평소에 화를 조절할 줄 모르는 놈이고 아주 아나무인 같은 그런 사람이네.
도주 우려가 없어서 불구속 재판도 받았고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이거 랄프야, 보배드림에 올라온 영상 구할 수 있을까? 드로즈 팬티 입고 이러고 때리는 모습인데? 이걸 찍었네? 실내네? 길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실내 숙박업소 같은데 침대는 트윈베드고 지인은 아니고 여기서 만난 사람일 것 같은데? 친구 남친이야? 와, 우리 딸 인생 억울해서 어떡하지?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분하고 억울하다. 딸 목숨은 길어야 2, 3년이라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해당 글이 올라온 보배드림 커뮤니티입니다. 때린 영상은 없고요. 거기도 사진이에요. 제주도 갔다 와가지고 뭔 일이냐. 딸과 딸 여자친구와 딸과 여자친구와 작은 말다툼에 가해자 놈이 갑자기 끼어들어. 딸 동성 친구의 남자친구네. 178에 건장한 20대 남자가 머리를 두 번 가격해 날아가서 탁자에 경추를 부딪히고 머리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다른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걔도 말렸는데 니도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너무 아픈데? 아니 어떻게 하면 징역 5년이 나와? 법이 그런가 보다. 고넴 쟤 뭐야? 남자한테 잘못 까불면 저렇게 된다고? 에이 저급 어그로 노잼. 병먹금에 병먹금. 감정이 아까워. 야 진짜 골 때린다. 와 씨발 미쳤다. 아,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좀 보고 싶네.
전정글 GV70 아까 그 차 부셔버린다고 했던 그 자료 이후 내용 나와? 어 궁금하네. 어떻게 했지 아까 어? 자 요거 댓글에 있어요. 댓글 2년 전 글인데. 아 이게 2년 전 글이었어? 네. 어떻게 됐대? 차주가 각서 쓰고 신차 교환 받았대. 각서 쓰고 신차 교환 받았다고? 야 해피엔딩이네. 신차 받았네. 개이득? 개이득? 그지. 사실 신차 받고 나서 타다가 갑자기 계기판 결함이나 조금만 어떤 사소한 결함이 있으면은 되게 기분 더럽지. 어 뭐지? 내가 뽑기를 잘못한 건가? 어 해피엔딩이네. 다음. 극한 직업 배민 라이더 누나. 그러니까 저 GV70 차주는 홈투홈 서비스 AS 기사가 어 기변 요정인 거지. 어 기변 요정이 돼버린 거야. 새 걸로 다시 뽑아주는. 아무튼 많은 고생은 했겠지만 자, 넘어갑시다. 극한 직업 배민 라이더 누나. 여자분들 배민 그 좀 많이 보이더라. 도로에 보면 젊은 여자분들도 심심찮게 배민 이게 라이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더라고. 어 돈이 되나봐. 전라도인가 보다. 사투리가 그지? 눈깔 빠지겠다. 라이트가 얼마나 밝은가. 이러네. 눈깔 빠지겠네. 그냥 쳐다보는 게. 눈깔 봐. 얼마나 밝은가. 오토바이가 라이트가 너무 밝아. 눈깔 빠지겠어. 오토바이 라이트가 너무 밝다고요? 어? 상향등도 안 켜져 있는데 무슨 소리지? 눈깔이 빠지겠대요. 라이트가 너무 밝아서. 하나도 안 밝은데? PCX잖아 저거. 자동차 불빛 보면 시력을 잃겠어 아주. 라이트 PCX 라이트가 진짜 별로 안 밝은데. 지하신 것 같으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픽업지로 바로 출발할게요. 예, 네, 저 심리는 뭐냐면 저 아저씨 이 여자 라이더분이랑 대화해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그냥 괜히 말거는 거야. 괜히 퉁명스럽게 말거는 거임. 아 괜히 대화하고 싶어 갖고 어 딱 보이쥬? 정차했다가 출발. 띵띵띵띵. 전달지가 2분 거리입니다. 600m 굉장히 가까워요. 여기서 비보 좌회전 차가우니까 일단 멈췄다가 갑시다. 오, 시에. 어, 놀래라. 뭐야? 어, 굉장히 가까워요. 여기서 비보 좌회전 차가우니까 일단 멈췄다가 갑시다. 붙는 것도 중앙선이랑 가깝게 붙었잖아. 중앙선이랑 가깝게 붙었어. 혹시 주정차가 있었나 옆에? 이 그러네. 아, 이 개놈의 새끼들.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된다니까. 가까워요. 여기서 비보 좌회전. 어? 여긴 또 주정차가 없어. 여기서 비보 좌회전. 주정차도 없는데 왜? 차가우니까 일단 멈췄다가 갑시다. 와, 이건 전방 주시 테만 아닐까? 핸드폰 했나? 오, 이거 죽을 뻔했다. 미친놈인데, 이거? QM6야, QM6. QM6. 와가지고 가해자가 얘기하네. 저 백미러라서 제가 발인지 몰라가지고 죄송해요. 뭔 말이야? 백미러라서
발인지 몰라가지고 죄송해요. 뭔 소리지 이게? 일단 이분 우측 발, 내측 인대, 뼈 수술 이력 때문에 통증 민감도가 예전에 다쳤던 기억이 있고 이걸로 인해서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런 그 이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통증이 좀 컸다 퍽 치고 지나갔는데 뭐 뼈가 부러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발을 탁 치고 갔네. 발 바퀴가 지나간 것 같아요. 아 발을 이렇게 내려놓고 있었는데 그 발을 이렇게 차가 QM6가 밟고 가고 그랬네. 오른쪽 발이. 잠깐 내려요. 아 오른쪽 발이 나 아파요. 아. 음식은? 여기 저쪽으로. 사무실이 주변에 가까이 있었나 봐. 네네, 제가 볼게요. 아이고야, 이게 뭔 일이냐? 밑에 있는 이분이야? 랄프야? 그 사진에 있는 글이 있는 짤이어서. 이 웅짤에 있는 분이. 아니 그거 정확하지 않아요. 이분 맞아? 아니 이분인지 몰라요. 그냥 그. 이분이야? 제가, 진짜? 제가 퍼온 글에 있었던 짤이에요. 그냥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나한테 그래? 안나 하서우. 아 그래? 근데 아침에 일하면 좋은 점 요런 거. 본인 맞네요. 맞네. 고우시다. 우리 들리신다면 좀 나셔서. 사장님 혹시 스카치 테이프도 있나요? 얘도 있어요. 4월 말일에 접수 신청 받고요. 선착. 아 폰이랑 마이크 어떻게 연결했냐고요? 알려드릴게요. 핸드폰이랑 마이크랑 어떻게 연결했냐면 강동구에서 오신 구독자님은 요거 선택. 다분거리 픽업. 으쌰. 코리 엄소용. 같이 가요. 아이 뭔 소리야 여러분들. 주변에 남자분들 많을 거야. 이 외모에 이 취미에 유튜브까지 하고 인스타 한다? 아 여기 이 업계에서는 그냥 10인싸야 10인싸. 주변에 남자 개많을 듯. 그러니까 이건 그 저분이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주변에 남자가 많다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그 인기가 많으실 듯 그 얘기지. 여기서 코스미를 하면 코트형 도파민 맥스 찍는다. 아니야. 왜 그래? 바이크 타는 게 뭐라고? 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그냥 씩씩하게 어린 분이 그러니까 젊은 분이 씩씩하게 이렇게 그 배달 일을 하고 또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보기 좋아서 예 그래서 한 거지 뭐 그래서 웃은 거지 뭐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예.
의외로 졸라 비싼 물건. 뭐야 이거? 미용실 가위. 가장 싼 게 10만원. 비싼 거는 몇백만원씩 한다고. 아니 뭔 가위가 비싸고 지랄이야? 대체 뭔데?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가위는 가위날이 울퉁불퉁하다. 그에 비해 미용가위는 가위날을 굉장히 매끄럽게 만들기 때문에 성분도 다르다. 고품질의 철을 쓰기 때문에. 미용가위는 대부분 스테인리스 합금강이다. 게다가 상급 재질인 코발트나 바네디움을 첨가시켜 열처리 공정을 거쳐서 경도를 상당히 올린다. 재료가 비싸니 가격도 오르지. 참고로 이 가위는 75만원짜리 가위다. 가위는 대부분이 수제품이라고. 비싼 건 몇백짜리도 있다고. 정기적으로 가위 업체에 AS 보내거나 직원이 방문 시 같이 보내서 날을 갈고 상태도 확인해 준다고. 디자이너 가위가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돈 많이 깨질 듯. 가위 날만 가는 전문 업체도 있다고. 티타늄 합금. 저거 구라임. 어? 불안한데? 나도 위용에 몸 담근 지 6년째 되는데 그냥 문방구에서 사가지고 김치도 자르고 손님 머리카락도 자르고. 어쩐지 저번에 좀 맸더라. 인증 안 하면 구라치지 말자. 여친 미용실 원장이라 가위 가격 넘사인 거 알고 있다. 구라임 지성. 아니 문방구에서 가위 사가지고 손님 머리 자르고 배달 온 거 막 저 택배 뜯고 김치 자르고 다 한다고. 맞는 가위라고. 아 웃기네. 빌드업이 있으니까 이게 더 웃기긴 해. 코트를 웃겨라 보다. 요런 것들 이제 쇼츠를 해주면 좋다, 랄프야. 예. 거의 끝났어. 랄프가 올린 자료만 다 보고 끝낼 거라, 이거는. 아이의 사고를 막아준 부모의 보답. 무슨 상황이야? 블박차가 옆에서 확 오는 차 때문에 사이드미러 보고 아빠랑 아들이랑 같이 건너고 있으니까 애가 갑자기 확 튀어나가니까 조심하라고 클락션을 울렸는데 그거를 잘못 이해하고 애 아빠가 애 놀라게 왜 클락션 울리고 지랄이냐고 하면서 흥분해가지고 저기 아 범퍼를 갖다 그냥 발로 깠네. 근데 거기다 또 범퍼가 아작났대. 그래가지고 수리비가 100만원 나왔대. 아 영상을 올렸다는 거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아닐까? 범퍼 발로 까가지고 범퍼 주저앉았을 때 차주분 내려갖고 비상등 눌러놓고 내려가지고 아 저기 아버님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클락션 올린 게 왜 클락션으로 지랄이야? 어? 얘 놀란 거 안 보여? 뭐 하는 거야 진짜? 난폭운전 당신 신고 그게 아니라요 아버님 옆에 차가 되게 세게 빠르게 가고 있었어요. 불빡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예. 그래가지고 애가 갑자기 확 튀어나가길래 그래서 조심하라는 차원에서
클락션 누른 겁니다. 아이, 그래요? 아유, 불법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그랬구나. 아유, 죄송해요. 이거 범퍼 제가 수리해 드릴게요. 이거 수리비 연락 주세요. 예. 했으면 이 영상이 안 나왔겠지. 이 영상이 세상에 안 나왔겠지? 응? 좀 얘기를 좀 들어보지. 에휴. 뭐 올바른 행동도 아니야. 클락션 울렸다고 해도 거기다가 저기다 이렇게 발길질하는 것도 애 교육상 안 좋지. 클락션에 놀랐지만 애가 발길질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도 놀라잖아. 두 번 놀라는 건데 결국에는. 저거는 이제 과잉 보호지. 예의를 갖추는 이대남들. 이게 뭐야? 푸바오 보고 욕하는 사람들, 푸바오 보고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 보고 한심하다고 욕하는 거 가지고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야. 하지 마. 봤던 거 아님? 가을철 되면 또 전어 먹어야지. 제철 해산물 중에 하나. 그때가 제일 클 때야, 전어가. 야, 근데 지린다. 빨리 감기 아니야. 영상 빨리 감기 아님. 야, 도마 깨끗한 거 봐. 아, 손님상 가기 전에 한 번 더. 야, 좋다. 위생적이고. 잘하시네. 실력, 위생, 탈수, 그리고 마지막 인사까지. 멋지, 멋있다. 존경스럽다. 마지막에 한 번 더 헹궈줬으면 하는 포인트에서 다 헹궈주네. 전어의 달인 인정합니다. 목도마, 소쿠리, 탈수기, 물바가지. 어느 하나 탁 핀 자국도 없네요. 평소 위생관리가 끝판왕인 셈입니다. 이거 보니까 전설의 그 참치 눈물주 먹지 마세요. 그 영상 떠오르네. 그 존나 웃긴데. 참치 눈물주 절대 먹지 마세요. 참치 전문점에서 이제 어떤 특정 손님들을 위해서 참치 누나를 갖다가 파내갖고 동공 제거하고 그 뒤에 이렇게 그 약간 젤라틴 형식으로 젤리같이 이렇게 굳어있는 게 있어. 얼어있을 때 그거 이제 칼 뒷부분으로 이렇게 짜게 그렇게 해가지고 소주에다 넣어. 그러면은 소주가 약간 알로에 즙 같은 거에 약간 탄 건맹키로 약간 좀 점성이 좀 생겨.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먹는 건데 그게 사실 참치집에서 국물처럼 행해오는 것이지만 이거 사실 별로 좋은 것도 없다. 눈에 뭐 몸에 좋은 것도 없고 기생충이 살고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횟집 사장님들, 참치 다루시는 참치 사장님들 이런 거 주지도 말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뭔가 내부 고발자처럼 양심 있게 한마디 하는 영상인데 포인트는 다른 곳에서 터져버려.
다시 이걸 빼서 이거를 소주에 타면 이렇게 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걸쭉해져요. 요거 요만큼이면 소주 한 3병은 만들 수 있어요. 소주 한 3병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요리사님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눈물주 손님들한테 주지 마세요. 잘 드시고 눈물주 드신 다음에 꼭 배탈 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날 설사하시고 막 하시는 게 저는 90% 아니 거의 100%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원인은 눈물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발 요리하시는 분들 눈물주 손님들한테 드리지 마시고 말도 안 되는 저기 멘트 하지 마세요. 개념 있는 척, 개념 있는 요리사인 척. 근데 이제 댓글 봐. 댓글이 개웃겨. 댓글이 활용점정이야. 영상에 나오신 요리사분, 남들 욕하기 전에 본인부터 잘하세요. 저도 요리사인데요. 저도 참치집 하는데요. 장갑이 더러워도 너무 더럽습니다. 댓글에 손질하다 보면 절이 된다고 하는데 진짜 손질 안 해보셔서 말을 하지 마세요. 참치 대가리 잡을 때 맨손으로 작업하셨고 눈만 장갑으로 만지셨어요. 애초에 그냥 더러운 장갑이에요. 마지막으로 어떤 미친 요리사가 장갑으로 칼을 닦습니까? 배탈은 당신의 그 더러운 습관들 때문에 나는 거 생각 못하세요? 참치집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참치 이미지만 안 좋아지고 억울하고 열받아요. 배탈 나서 눈물까지 흘리라고 눈물주입니다. 댓글들 보아하니 몇몇 사람들이 우리 손보다 장갑이 더 낫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는 패션 디자인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장갑이라는 게요. 코팅이 되지 않은 제품들 대부분이 면과 폴리에스테르 합성 섬유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작업할 때 후레쉬만 비춰봐도 잔털과 먼지가 엄청 날려요. 수분이 묻었다고 덜 날린다고 하시는데 수분이 묻었기 때문에 요리할 때는 음식이 보이지 않는 먼지들이 잔뜩 묻습니다. 아까 칼 닦으셨잖아요. 음식 하실 때 위생 생각에 제발 목장갑 사용하지 마세요. 장갑 상태 굉장하다. 실실 쪼개면서 칼을 더러운 장갑에 계속 닦고 있네. 칼을 슬슬 닦으시면서 말씀하시니 설득력이 있네요. 장갑 폼 미쳤다. 씨발 장갑 쓱쓱 닿는 거 개웃기네. 포인트는 눈물주였는데 저분에 비해서 이분은 진짜 야 이거지. 만점. 프로다 프로. 아파트 이웃 주민 어떤 남자가 여자 혼자서 엘베 타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여자한테 달라들어요. 그리고 폭행한 후에 기절시켜서 끌고 가서 성폭행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이웃주민의 신고로 인해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에게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냐고 물어봤습니다. 군대 안 가는 여성에게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판단 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예. 결과가 나서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결국 인정이 되질 않았고요.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8년형 중계 너무 이해가 안 간다. 2심에서도 8년. 근데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또 기각이 되고, 예. A씨가 결국 택한 마지막 변명은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라고 범행 계획을 세웠지만 치밀하진 않아 선처를 호소했다. 이 말은, 아니 보세요 판사님, 제가 이렇게 CCTV가 다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예? 그것도 이웃 주민이고 다른 아파트도 아니고 우리 아파트에서 생긴 일인데, 예? 제가 순간 이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거야. 아우 싫다. 라페 이거까지? 그 더 있는데 제가 이틀에 걸쳐서 올렸거든요. 더 있다고? 예. 아우 나 너무 힘든데. 8시에 좀 있으면. 야 그만하자. 진짜 그만하자. 오시 그만해. 오시를 더 하라고? 여기서 킵해놓고 수요일자 방송할 때 그때 이거부터 쫙 하고 가자. 이거는 랄프가 나한테 꼭 다시 얘기해줘야 돼? 어? 예. 어. 돼지국밥 그 라인부터 하면 돼. 아 고릴라를 실제로 보고 개쫄았던 이거부터. 고릴라? 와 빡세다 빡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슈는. 네. 아 또 3시간 한 것 같은데 오슈를? 여러분들, 녹화 끊을게.